네,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그린란드에 가서 저의 샘플링을 다 마치고 다 끝났다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을이 없는 아주 오지예요. 이곳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린란드 하면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전 북극 미생물을 연구해요. 북극의 영구 동토층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북극이 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돼가지고 대외 활동을 많이 요구를 하셔서 지금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인데 북극이사회라고 북극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 간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에 어떤 워킹그룹이라고 북극을 모니터링하는 북극 모니터링 평가 프로그램 워킹그룹에 제가 나라의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대신 제가 나가고 있어요. 바로 내일 모레 회의 참석차 또 가야 돼요. 그리고 국제연구동토층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 국제북극과학위원회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을 혼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이제 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책에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어요. 혼자서 쓴건 아니고 저의 이제 관심이 극지 중에서도 툰두라. 극지도 이제 툰두라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는 바다까지는 못하고 툰두라를 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툰두라에 사는 뭐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이런 생태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특히 미생물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면은 요 사이트를 북극 5월.kr 이렇게 오시면 혹시 나중에 무슨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주제를 북극으로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기 오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 북극이란 여기 오면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웬만한 건다 찾아서 짜집기를 잘 하면 숙제를 훌륭하게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극에서 도대체 뭔 연구를 하나 그것까지 여기서 다 설명할 순 없기 때문에 요 아리랑 방송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얘기했어요. 저도 영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시면 북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퀴즈. 자, 다음 중 생물이 살수 있는 환경은? 손을 들어서. 너 천재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잘 맞추니? 오케이. 식초. 우리 보통 이제 저희 어머님, 살균하신다고 꼭 식초물에 과일을 씻으십니다. 그다음 또 빨래하면 꼭맨 마지막 헹굼물은 또 식초물 하시는데 식초에도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0m 깊이의 땅속,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데 살수 있어요. 식초에서, 이따가 보여줄게. 어떤 생물이 사는지. 그 다음에 끓는 물. 물이 팔팔 끓어요. 어머. 우리는 다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런 데 사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평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은 아니고. 수심 5,000m 심해져. 압력이 엄청나겠죠? 바닷속 압력이 엄청나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컵라면 갖다 집어넣어. 이런 이제 컵라면 같은 컵 있잖아요. 스티로폼 컵. 그거 매달고 잠수정이 내려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면 그 컵라면이 소주잔이 돼 있어요. 찌그러져가지고. 엄청난 압력이거든. 근데 거기서 살아요. 사람도 압력 못 견뎌.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왜? 수영장에 가면은 좀 느껴지지 않아? 이런 거? 물막 이렇게 압력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 수영장에 가면은? 잘 생각해봐. 느껴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는가도 보고, 실제로 생명체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요 정도 생물이면은 화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로파 같은 위성, 엔셀라투스 이런 위성에 타이탄 이런 데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여기 또 전시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봤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물곰이라는 거예요. 물곰. 곰인데 실제 크기는 1mm에 불과해요. 예. 이름은 곰인데 1mm에 불과해요.